아스트롯 시즌3 4라운드 1차 팀 메들리전 다음 경연을 펼칠 팀은 부활의 아이콘에서 3라운드 선으로 거듭난 불사조 윤서령씨가 구성한 팀입니다. 뽕미니 나와주십시오. 뽕미니 뽕미니 안녕하세요. 와, 어서오세요. 자, 뽕미니 팀은 한이바람으로 날아오른 원조 트롯 요정 윤서령씨와 명품 비브라토 정통 트롯 강자 나영, 트롯 여신 하연, 쭉쭉 뻗는 난초 보이스 박지은씨가 속한 팀입니다. 조합이 너무 좋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여기 팀은 다 노래가 안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기대가 좀 많이 돼. 우리에게 빠지는 시간 Just one 뽕미닛. 잘한다. 맞아, 멋있어. 아, 예뻐. 퍼포먼스 강자들이 모인 뽕미닛 10분 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치명적인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뽕미니시구나. 예쁘다. 앞팀이 접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게 좀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네. 자신 있습니까? 뭐 1300점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랑 저희는 오늘 좀 놀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놀아야 돼. 즐기자. 퍼포먼스 강자들이 모인 뽕미닛 멘토링 마스터는 바로 뽕미닛이네. 빨리 와. 온다. 와, 지은아.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미인들이네. 직접 보는 게 더 이쁘다. 얼른 와, 뭐해.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는데 앞으로 올라갈 게 더 많으니까 네. 오늘 내가 이제 들어보고 네. 고칠 점 있으면 고치고 그럴 예정이니까 네. 일단은 앉아. 가슴 심장이 너무 뛰는데? 네, 어떡하지? 일단 오라트 받아야 되잖아, 그치? 네. 오라트 받기 위해서 말을 많이 안 해. 네. 딱 포인트만 딱 잡아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너무 기분도 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네. 아니에요.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아, 정말? 네. 이제 어디 한번 해볼까? 네. 거 너무 시끄럽다, 다들. 지금 노래 구성이 전부 강강강강강이니까 네. 여기서 한번 딱 떨어뜨리고 다시 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별보다는 내가 아무래도 전통 가요 한 사람이니까 네. 별을 빼고 전통 가요를 하나 넘겨놨지 않을까? 별을 빼고 전통 가요를 하나 넘겨놨지 않을까? 전통 노래. 전통 네. 노래. 어때?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게. 그 저희가 그 선곡할 때 저희가 선생님의 진정인가요를 사실은 들고 갔었거든요. 아, 좋다. 지금 계속 강강강강이거든. 네. 그럼 진정인가요 한번 불러봐봐. 네. 진정인가요? 어떡해. 바닷가를 거닐며
주워왔던 그 추억 잊을 수가 있을까요?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돌아서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네가 나쁜 게 뭐냐면 지금 들락달락해. 잊어 달라 그 말이 이런단 말이야. 네. 이게 평범하게 불러줘야 돼. 내가 한번 네. 불러볼게. 앞에만. 줄게요. 네. 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잊어 달라 그 말이 진정인가요? 진정인가요? 냉정했던 그 마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제 막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김재호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잊어 달라. 그렇지. 전부 밖으로 나와야 돼. 네. 잊어 달라. 그 말이 맞네. 네. 잊어 달라. 틀리면 이거 할 수 있어. 하면 돼. 연습하면 다 돼. 이렇게 화는 좀 감싸주고. 잘할 수 있으니까 연습해서 해봐. 라는 말을 듣고 좀 힘을 얻어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물 줄게. 왜? 아니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것만으로 너무 영광.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금일봉. 네? 이거는 이제 내가 항상 콘서트 하기 전에 나는 고기를 먹어. 그것도 한우로만 유명하지만 근데 당일날 못 먹잖아 우리가. 그 전날까지 왕창 먹어버리는 거야. 아 진짜 리더한테. 일어나. 예. 감사합니다. 고기 먹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겠습니다. 아 미안하지만 노래 좀 잘해봐봐. 저희 연습 열심히 해서 진짜. 진짜야 만점 받아. 100점 받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김인자 선생님이 주신 용돈을 지금 소고기를 먹으러 왔는데요. 와. 너무 맛있겠죠?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제 먹다 그대로. 뽕미니 화이팅!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진짜 올라가자 그런 마인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팀원들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